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IT 보안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볼라틸리티 워크벤치라는 도구이고요. 우리가 워크벤치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 작업대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합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GUI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통합 프로그램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MS SQL 볼라 그 워크벤치 뭐 MySQL 워크벤치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라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 포렌식 분석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렌식 쪽을 공부하시면은 이제 메모리 포렌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악성 코드 침해상 당한 그런 PC 악성 코드 분석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휘발성 정보들을 비휘발성 정보처럼 어떤 것들을 수집하는 고러한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곤 하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 볼라틸리티에 관한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뭐 CTF 챌린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공개를 했다니까 제가 링크를 이렇게 그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같이 좀 보시면은 많은 학습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볼라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CLI 방식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GUI 방식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도구들도 있었어요. 볼라틸리티 유틸이라는 도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도구 쪽에서는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이 도구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도구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볼라틸리티가 2점대가 있고 이제 3점대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점대 볼라틸리티 3점대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이제 워크벤치를 3점대를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요.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바로 요렇게 볼라틸리티의 프레임워크 스탠다드 언론 버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요것이 실행 파일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프로그램들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덤프에 관련된 샘플들을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침해 사고를 발생을 시키고 메모리 덤프를 한 것을 가지고 학습하시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요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덤프했던 것을 가져와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이전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 많이 하는 그러한 이미지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공격이 진행됐던 윈도우즈 이미지입니다. 2기가 정도의 용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불러오고 난 뒤에 리프레시 프로세스 리스트를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을 메모리 안에서 이제 불러오면서 초기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번 처음 저는 이제 몇번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렇게 쑥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 1분 정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리스트 정보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명령어로 CLI로 할 때는 하나씩 이제 헬프를 보면서 명령어를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PS 프로세스 리스트 정보들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라틸리티 3점대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성능은 어떨지 모르는데 좀 명령어들이 살짝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 이제 이전에 덤프했던 정보에서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이제 시간대하고 그런 것들도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커맨드 정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트리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프로세스 트리라고 한다면은 요 정보이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 간의 그런 관계도를 한 번에 볼 때는 PS 트리라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런을 하시면은 이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작동시키면은 그 뒤부터는 조금 시간이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UI가 좀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PS 트리 구조로 보시면은 우리가 볼 것이 의심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요거잖아요. 이상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동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어미 프로세스가, 보모 프로세스죠. 보모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들을 좀 더 이 의심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더 상세히 좀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거 PID 값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지고 하나씩 분석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DLL 정보들, 여기에 속한 DLL 파일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DLL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프로세스 ID 요것을 선택하시면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이 DLL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런을 하시면은 이제 이쪽에 여기에 PID 값이 1600으로 정확하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관련된 DLL 정보들이 쭉 스캔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모리 정보에서 또 이제 파일 스캔, 우리가 파일 정보들을 다 이제 가져오겠다. 이거 상당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메모리 정보, 파일 정보들, 그 액세스한 파일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도 런을 하시면은 이제 이 메모리 정보에서 모든 파일 정보들을 쭉 긁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악성 코드를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그 PC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가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이제 파일 스캔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덤프를 나중에 이제 뜨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메모리도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윈도우즈 호스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공간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볼라틸리티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옵션을 하나하나 이렇게 헬프로 보면서 또 이게 어떤 옵션인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보고 싶은 옵션들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이 GUI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처럼 메모리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은 좀 지체가 되는 현상들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볼라틸리티의 워크벤치를 한번 리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모리 포렌식 할 때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